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3월 둘째 주 동두천시 주간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3년 제1회 동두천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월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과 체계적인 디자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남상만 위원장 등 총 21명의 위원들이 2년의 임기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소요산 환경 개선을 위한 조형물 철거, 스마트 정류장 설치 사업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특히 동두천 국가산단 진입도로 건설 공사로 인한 공공조형물 철거 및 원상복구 공사 등을 논의하고 소요산 입구 상징 아치 디자인 변경에 대해선 조명을 설치하고 도색 작업을 하는 내용의 원안을 가결했습니다. 또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사업에 대해선 주변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 계획, 구성 계획이 공공성과 신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해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동두천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동두천시가 3월 9일 오후 2시 동두천시 평생학습관 2층 공연장에서 2023년 제1회 동두천 시민대학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융합사회안전연구교육센터 대표 권일용 강사를 초청해 일상 속 사이버 범죄 유형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권일용 강사는 과학수사계 한국 경찰 최초의 프로파일러이자 다양한 방송 활동과 강연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살인자의 마음을 읽는 이유,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등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권일용 강사는 일상 속 사이버 범죄 유형을 살펴보고 범죄 대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동두천 시민대학은 4월 18일 2회에선 역사는 왜 반복되는가를 주제로 심용환 역사인 교육연구소장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5월 10일 3회에선 내 몸을 살리는 건강밥상을 주제로 심선아 한국식 영양연구소장이 6월 8일 4회에선 공간의 미래를 주제로 유현준 건축가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구정희 평생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강좌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주제의 강연이 계속되니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지식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동두천시가 지난 3일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환자 예후를 살피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응급 상황 시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기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동두천시 보건소와 응급구조교육 전문업체 재단법인 LSK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론교육 1시간과 실습교육 1시간 과정으로 위급 환자 발생 시 119 신고, 심폐소생술 실시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등을 교육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3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4회차에 걸쳐 시행됩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시민, 우리 이웃의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동두천시가 되길 바랍니다. 동두천시는 다양한 소식을 취재할 시민 명예 기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시민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해 글쓰기, 영상 제작, 사진 촬영이 가능한 분이라면 오는 3월 21일까지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번 주 동두천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들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